평안하십니까?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, 감사,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.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에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. 처음에는 놀랐겠지요. 하지만 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장면입니까?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마리아 앞에 서 계셨습니다.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지요. 그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. 하지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?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. 그 다음 장면도 보십시오. 12절에 시골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.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. 아마도 이들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.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.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요.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난 후에야 아,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또 이 두 제자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.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?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.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너무나 무겁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. 역시라는 단어입니다.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 때 역시 믿었더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역시 믿었더라. 다른 제자들도 역시 믿었더라.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그들의 반응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였습니다.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역시 믿고 있습니까? 아니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입니까?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. 성도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. 기도한다고 다 되냐?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놀아나지 마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근심과 염려에 에너지를 다 쏟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주심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,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